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영익입니다. 이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노인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다섯 가지를 통합징수합니다. 집으로 찾아와서 어르신들 돌봐주시는 프로그램 또 이제 우리 공단이 관리합니다. 올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12주년이나 됐더라고요. 저는 네. 제가 노인이 아니어서 잘 몰랐습니다. 네, 이제 곧 쓰실 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가슴을 곧 가까이 갑니다. 국민에게 더 다가가기 위한 준비를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집으로 찾아가서 노인들을 네. 그 돌봐드리는 게 그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노인 당사자들의 이 복지를 위해서 두 번째는 가족들의 돌봄 노동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몇 시부터 활용할 수 65세. 네. 하루에 3시간을 뭐뭐뭐를 해드린다는 거를 처방을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을 일정 부분을 내고 하는데 네. 당사자들도 편하고 가족들도 편하고 한국에서는 그 돌봄 노동을 부담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여성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며느리거나 딸이거나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제도가 되어 있죠. 간호사들도 집으로 찾아와서 간호를 해드리도록 할 예정이거든요. 중풍에 걸려서 누워 계신다든지 골절이 돼서 누워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방문 간호 방식으로 간호 치료를 해드리고요. 집에서 이제 수술 상처 치료도 하고 의사들도 이제 종종 왕진을 오게 될 것이고 호스피스 말기 환자가 존엄성 있는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집에서 하려고 해요. 예정공사 변사장님께서 공단과 긴밀하게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해서 저희가 오, 그거 너무 좋다. 이사장님도 이거 내용 아십니까? 같이 하고 있죠. 이렇죠. 아, 내가 가르쳐 준 거지. 아, 이제 주상복합이 아니라 주복지복합을 하는 거예요. 주거와 복지의 복합 개념으로 입주해 있는 노인들이 필요로 한 일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이제 당직근무자 이런 분들이 이제 있는 형태의 주거를 지어서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노인이 800만인데 이 중산층 서민들도 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현창흠 LH 사장님하고 그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복지부하고 이제 국토부하고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도 생명을 구하는 길을 걷겠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스. 이유는요? 재밌으니까요. 아, 재밌으시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네. 재밌으시다는데. 나는 추진력이 강하다, 맞다, 아니다? 맞다. 맞으세요? 네. 추진력 강하면 센데. 의료보험 통합도 했고요. 네. 의약분업도 했고요. 네. 또 문재인 케어도 했고요. 아. 그러니까 추진력이 강한 거죠. 그렇네요.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 가족, 친구, 공단 가족, 기타. 힘이 되어주는 사람. 가족도 있고요. 네. 그 요새는 사실 우리 공단 가족이 많이 힘이 되죠. 네, 아주 정치적이십니다. 네. 네. 아니, 그 진짜요. 우선 가족들은 뭐 나를 그 있게 해주는 존재이고요. 네. 네. 우리 공단 가족들이 같이 해주거든요. 네. 굉장히 힘이 그 중에 저디들 제일 이쁘죠? 없어, 거기는. 건강보험 제도가 세계가 부러워하게끔 이번에 더 좀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네, 부각이 됐죠. 네. 방역을 하는데 검사 비용, 그다음에 치료 비용, 건보가 한 8, 국가가 정부 예산으로 한 2 정도를 그 부담해서 검사도 무료로, 치료도 무료로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방역을 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한 거죠. K-방역의 그 성공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손 씻는 것 때문에 눈병도 줄고 소화기 질환도 줄었어요. 감기는 절반이 줄었거든요. 결막염 같은 건 한 20%가 줄었고 손이 깨끗해서 그런 건가요? 감염이 그만큼 덜 돼서? 그럼요. 코로나 방역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지방의료원들이 그 역할을 해줬고 보건소가 또 환자 관리를 하는데 역할을 다 해줬거든요. 기자님께서 이제 문재인 케어 보장성 강화 대책 설계자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내용과 의미 그간의 성과를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문재인 케어 이전에는 건강보험이 있으면서도 본인 부담금 때문에 가정경제가 파탄이 되든지 굉장히 이제 큰 부담을 지게 되든지
이러는 일이 꽤 자주 일어났거든요. 국민 모두가 로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문재인 대회 슬로건이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 만들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선택 진료비라든지 MRI나 CT나 초음파라든지 전부 비급여에서 급여로 건보 적용을 시켜줬거든요. 진료비 상한선을 걸고 상한선을 또 합쳐서 빠져나오는 그런 부분이 너무 크다 싶으면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가계 파탄이 일어나는 거는 거의 다 이미 막았어요. 문재인 케어 이전과 이후는 아마 그 다들 느낌이 좀 다르실 거예요. 그럼에도 보장성 강화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재정 지출의 증거를 또 굉장히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재정 위기를 염려하시는 분들은 그 건보 재정이라고 하는 것만 쳐다보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저는 훨씬 더 걱정하는 게 국민 총 의료비를 어떻게 줄일까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건강하게 살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총 의료비를 줄이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국민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료의 수요를 줄이는 거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과정에서 이 비용을 줄이려면 건보 속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좀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좀 메시지도 이번 기회에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의 보건복지 인프라를 조금 더 늘리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공공보육, 공공의 요양병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보다 훨씬 좀 늘어나고 지역사회 돌봄도 전 국민 돌봄 보장을 해주는 방식으로 기초를 좀 다져 가야지 되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김용희 이사장님께 박수를 힘껏 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